네, 지금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우한으로 가겠습니다. 이곳에 우리 교민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요. 이 교민 공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현지 상황 어떤지 주 우한 한국 총영사관에 이광호 부총영사 전화 연결해서 현지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총영사는 지금 공석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부총영사님이 지금 그 모든 걸 지금 그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뭐 경무에 그 힘드실 것 같은데 건강은 어떠세요? 아,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건강 잘 그 돌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국내에서는 이르면 30일에 전세기를 띄워서 우리 교민들을 공수할 계획이다. 이런 그 뉴스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현지에서 이미 그 실무 준비 작업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아, 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가 30일 가지고 저희 지금 중국 측하고 지금 마지막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아, 30일경. 네, 네. 지금 그럼 중국하고 협의해서 뭐 문제는 전혀 없는 거죠? 지금까지는 없는데 네. 아, 최종적으로 지금 뭐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지금 30일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국 측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내 언론 보도를 보면 우한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교민 숫자가 제각각이에요. 뭐 590명부터 어떤 보도는 1000명이 넘는다 이런 보도까지 있는데 정확히 몇 명쯤 되는 거예요? 지금 우한에 지금 정확히 몇 분이 계신지는 사실 저희 공간에서도 파악하기가 어렵고요. 저희가 다만 이제 단체방에 올라온 가입돼 있는 우리 교민 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추산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약 600명에서 700명 가량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국내로 돌아갈 건지 그러니까 수요 조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국내로 돌아가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의사 밝힌 분은 한 몇 분쯤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 12시까지 저희가 이제 그 탑승 신청을 우리 그 받았습니다. 받았어 보니까 결과가 지금 우리 저희 이 공간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했는데 신청하신 분이 694명이 신청하셨습니다. 아, 돌아가겠다고 신청한 사람이 694명. 네네. 예. 근데 지금 그 일부 보도에 따르면 이제 우한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현지 중국인하고 이제 뭐 결혼을 하셨거나 이런 그 교민들도 계실 텐데 이런 어떤 중국인들은 네. 지금 한국으로 못 온다라는 보도가 있던데 맞습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중국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중국 측에서는, 자국민을 태우고 갈 수 없다. 어허. 이런 좀 입장을 고수해서요. 예, 저희가 이번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뭐, 우리 국민하고 결혼한 중국 국적 가족분들도 같이, 데려올 수 있으면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럼 중국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국 국민을 다른 나라 국가의 어떤 그 비행기에 태워서 데려가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 입장은 지금 이제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다른 데로 이동하지 말고 정부 방침에 따라서 한 곳에 머물러 있어라, 이동하지 말라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그 정부의 지금 방침인데. 사실 이제 그런 방침하고는 좀 이제 이동하는 것들이 현재로서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가족하고 생이별이 되는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그러면 귀국을 포기한 교민도 있습니까? 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 현지 사정도 좀 궁금한데요. 거의 뭐 지금 우한시가 무정부 상태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지 분위기는 어때요? 그런 보도는 좀 잘못된 보도 같고요. 예. 여기에서 지금 일단 그 정부 방침이, 불필요한 이동을 자제하고, 거기에 지금 이제 자기 거주하시는 곳에 그냥 머무르고 있어라, 라는 게 지금, 방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한 시내 이제, 다니는 차량도 별로 없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없고요. 굉장히 좀,
현격합니다. 한산하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원래 같으면 이제 춘절 이후에 설 끝나고 사람들이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쇼핑도 하고 그럴 텐데, 지금 그 전염병 확산을 방지한다는 그런 정부 시책에 따르기 위해서 시민들이 이동하지 않고 지금, 거주하는 곳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뭐 일부 국내 언론은 뭐 현지에서, 우한 현지에서 뭐 생필품 사재기 현상 이런 것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던데, 이게 지금 잘못된 보도입니까? 아, 이제 초반에 이제 갑작스럽게 그렇게 이제 통제, 그 교통 통제, 차단, 그런 네. 이제 조치가 내려지니까, 좀 시민들이 당황을 해서 초반에는 그걸 좀 마트라든가 마트 같은 데서 좀 사재기 하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을 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그 이후에 시 정부에서 시민들한테 보내는 편지라는 형식으로 해서 사재기를 하지 말고 차분하게 기다려라. 예. 공고 발생 물품 같은 것은 생필품이라든 충분히 비축이 돼 있고 다 공급을 할 거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안정을 시켰고요. 네. 실질적으로도 마트의 그 물건들이 동나지 않고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가장 궁금한 건 방역, 그다음에 의료 지원인데 그 좀 상황 파악이 좀 되고 있어요? 이쪽 지금 많이 부족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 사실 이제 이쪽 중국 정부 측에서도 그런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다라고 네. 이렇게 공지를 해서 네. 각지 중국의 여타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의료용품이라든가 이런 그 구호물품들이 우한 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궁금한 게 이제 그 귀국할 예정인 우리 교민 중에서 혹시 그 의심 증상을 보이고 있는 분이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 발병 이후에 계속 그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우한에 계신 우리 교민 중에서 그런 관련 증상이라든가 확진이라든가 이런 그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예, 마지막으로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를 타고 귀국을 할 경우에 국내로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혹시 지금 그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그 부분을 사실 이제 지금 현재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랑 협의를 하고 있고 예. 일단은 오시면 따로 보호시설에서 약 14일 정도 아하. 이렇게 관찰하는 걸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있습니다. 귀국을 해서 한 14일 정도, 잠복 기간 14일이라고 하니까 이때는 이제 네. 집으로 돌아가시는 네. 게 아니라 격리된 상태에서 네. 어느 한 곳에 이제 머문다 이런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